1970년 7월 7일 조국 근대화를 상징하는 약진의 대동맥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의 전 노선이 개통됐다. 총 연장 428km 천리가 넘는 4차선의 이 고속도로는 건국 이래 우리가 이룩한 건설 사업 중 가장 거대하고 보람찬 사업으로 1968년 2월에 착공해서 총 공사비 429억 7,300만원을 들여 2년 5개월 만에 최종 난공사 구간인 대전 대구간이 완공됨으로써 전 구간이 준공된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이 고속도로는 순전히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재력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계획 공정대로 이 사업을 완숙해 되었다. 이는 오로지 이 세대의 역군들이 영광된 민족 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 바쳐온 소산이다.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2대 경제 권역인 서울 지방과 강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유역이 하루의 생활권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 민족적인 대사업의 완공을 위한 기념식이 이날 낮 12시부터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박 대통령 임석하에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고속도로 건설에 공이 큰 119명에게 훈장, 포장 및 대통령 초청장이 수여돼 그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지하했다. 이날 식전에서 고속도로 건설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날 내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를 다시 암기를 합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야말로 우리의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로이며 남북 통일의 직결되는 도로란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는 이 고속도로를 맺을 때 이런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민족으로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1968년 2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무소가 설치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고속도로 공사가 그해 2월 1일에 역사적인 착공을 보았다. 이 거대한 역사 창조에 박 대통령은 그 기본 계획을 짤 때부터 몸소 앞장섰으며 노선 선정 작업 과정에만도 20여 차례나 견지를 답사했다. 엄청난 이 공사의 거대함은 계획 단계에서 선뜻 착공의 단언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 그리고 수많은 인력과 최신 장비가 투입됐다. 여기 그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토봉이 6톤급 트럭으로 1,500만 대를 넘고 토지 매수 약 620만 평, 동원 인원 연 890만 명, 투입 장비 연 165만 대, 시멘트 약 663만 포대, 아스팔트 46만 5천 드럼, 철근 약 5만 톤이 들어갔다. 이 모두가 그동안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얼마만큼 집중시켰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외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대한 공사에는 교량이 310개소로 100m 이상의 잔대교가 29개소나 되며 연 17km에 달한다. 그리고 종연장 2km가 넘는 터널이 6개소, 인터체인지 18개소, 버스 정류장이 42개소, 횡단농로 465개소, 안거 394개소, 배수관 1455개소, 그리고 비상용 항공기 이착륙장이 4개소나 가설된 대역사이다. 이러한 조국 근대화의 대동맥이 이루어지기까지 흘린 피땀은 우리 온 계례가 길이 가슴에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 그 비문을 새겨본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가진 피땀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려서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여기 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이며 무릇 2년 5개월 동안 연인은 890만 명이 땀을 흘렸고 그 중에서도 피를 흘려 생명을 버린 이가 77명이었다. 그들은 실로 조국 근대화를 향한 민족 행진의 산업전사로서 자손만대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거룩한 초석이 된 것이니 우리 어찌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은혜와 공을 잊을 것이랴. 550m의 이 단계 터널은 도갱 굴착으로 최종 공사 기일인 6월 30일에 끝난 가장 힘든 공사였다. 전 공정이 중반기에 들어섰던 69년도에는 예년에 없었던 기나긴 장마와 호우로 곤경과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다. 속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작업은 쉴 수가 없었다. 이 공사에는 여름도 겨울도 밤도 낮도 없었다. 더욱이 관계자들은 사생활을 돌볼 겨를 없이 오로지 이 공사에 몸바쳐 일해왔다.